좋아요. 유아잖아요. 유아. 그럼 얘는 유아 사례. 그쵸? 영아 사례. 자, 라고 할게요. 얘는 뭐예요? 낙태적 의도입니다. 어버션. 그쵸? 자, 됐습니다. 답은 뭐예요, 그러면? 1번. 2번이요. 1번이요. 2번이요. 다 했는데. 아. 프로제니터는 뭐고, 프로제니는 뭡니까? 아. 프로제니. 어, 이거 두 개 알아야 돼. 프로제니터, 프로제니. G 붙으면 무슨 뜻이에요? 그쵸? G에는요, 태어나다 거스라는 어근이잖아요. 그쵸? 앞에 태어난 사람이죠. 조상이죠. 앞으로 태어날 사람. 자식이죠. 그쵸? 야, 그. 앞에 있는 제가, 네 자식이 제니? 자, 네 아빠가 제니? 이렇게 물어봐요. 네 자식이 제니라고 물어봐요. 네 자식이 제니라고 물어보자. 됐어요. 앞으로 태어날 사람 자식이고 앞에 태어난 사람 조상이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얘가 뭐냐 하면요, 라인에서 나온 거예요. LI가 라인에서 나온 겁니다. 라인. 됐죠? 라인을 타고 내려온 거니까 누구 사례예요? 내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요, 자식이죠. 그래서 자식 사례 3번입니다. 얘는 자식 사례잖아요. 요 잘 풀기에도 헷갈린 거예요. 자식 사례. 헷갈리는 거니까. 또 우리는 여기는 없지만 우리 특례를 하면은 프롤리사이드 정도는 알아야 된다. 그러려면은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. 중요 기출하면서 다 했던, 그치? 까먹은 건 아닌데.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시험을 보지만은 그게 내가 써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. 알았지, 태어나? 내가 써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. 정신 바짝 차리세요. 시간이 빨리 이제부터 읽으면 돼요. 호모가 붙으면은 인간이잖아.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잖아요. 맨 슬러트. 얘는 슬러트인데 아까예요. 아, 슬러트, 슬러터. 이거 생각나죠? 이런 거 나다가 가장 옆에 있는 놈 죽이는 거예요. 과실치사. 과실로 죽이는 거예요. 과실치사. 그치? 실수로 죽이는 겁니다. 아, 맨슬러트. 제노가 붙으면 레이스라는 뜻이죠. 레이스. 인종이라는 뜻이에요. 인종. 그래서 인종을 죽이는 건 많이 죽이는 거죠. 프레터가 붙으면은 형제라는 뜻이잖아요. 그죠? 프레터널이 형제의. 그래서 우애의. 그래서 형제 사례. 필리사이드, 페어런티사이드, 부모 사례. 스트랭글. 교사라다. 목 졸라 죽이다. 저 새끼 이상한 새끼네 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. 목 졸라서 스트랭글. 됐지? 저 새끼 이상한 새끼네? 글러먹은 새끼네?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. 이상한 새끼네? 글러먹은 새끼네? 합치니까 스트랭글이 되는 거야. 그냥 외우면 돼요. 교사라다. 목 졸라 죽이다. 이상한 느낌이네. 스트레인지가 이상한이잖아. 스트레인지. 얘가 뭐예요? 목이잖아요. 목, 목구멍. 목이나 목구멍을 스러치라고 하죠. 목구멍을 틀어버리는 거죠. 목을 틀어버리는 거예요. 목틀. 그쵸? 목틀. 얘가 목이니까, 저 새끼 이상한 새끼네. 그쵸? 저 새끼 이상한 새끼네. 목을 틀어버려야겠네? 하고 목을 틀어서 죽이는 겁니다. 자, 인피드. 피드가 발이잖아요. 들어가는데, 걸어가는데 발을 안에 딱 집어넣으면 방해하는 거잖아. 걷는 거를. 지체하다, 방해하다. 익스퍼다이트. 발을 바깥쪽으로 빼는 거네요.
그쵸? 우리가 썰매 탈 때 이런 거 타요. 발을 바깥쪽으로 빼고 타요. 빼고 타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. 그게 일이라면 일이 진척되고 있는 거죠. 잘 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신속히 뭔가를 하는 거고요. 뭐 이제 패드가 붙는 발이니까 패들러 하면 뭡니까? 발 걸어다니는 사람이니까 행상이죠. 행상. 그렇죠? 행상. 짐을 패 둘러매고 짐을 여기 어깨에 패 둘러매고 그래서 패둘러 상인. 그렇죠? 테레스트리어 하나만 합시다. 테드가 발이에요. 스트리트죠. 저 걸어서 도로를 걸어 다니는 거네요. 그 페데스트리언하면 뭡니까? 보행자자. 보행자는 자기 걸어 다니면 날아다녀요. 걸어 다니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. 일상적인. 가끔 날아다니는 거. 그러니까 일상적인. 그렇죠? 일상적인. 일상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일상적이니까 진부안이 되는 거죠. 진부안. 아직 가능한 거죠. 재미없는 진부학교에 가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